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니까 사람이 정우성 씨보다 더 잘생겼어. 하주만 듣고 누군지 맞출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세 번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진짜로 정말 귀신같이 다 맞추셨어요. 아 진짜? 네. 감사해. 근데 선생님이 또 저랑 사전에 저랑 미팅을 하면서 선생님이 영탁 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어, 저 찐팬이에요. 찐팬이에요? 네,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찐팬이지만 이 찐팬의 마음은 좀 잠시 접어두고. 아, 네네. 무당으로서 봤을 때 영탁 씨의 사주는 어떤 사주일지. 어, 소름. 저는 영탁 씨가 사주 같은 건 몰라도 돼요. 네, 네. 아. 그 텔레비에 많이 봤으니까 제가 네. 그 영탁 씨 관상이나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근데 몇 살인지만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영탁 씨가 올해 83년생이시니까 네. 몇 살이에요? 83년생이면 38. 아, 나이가 그렇게 많나요? 네. 돼지띠네? 네. 개생이었구나. 네. 아. 그냥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영탁 씨 제가 이제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 이제 그 노래하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다 이제 챙겨서 보는데 너무 좋아서 딱 영탁 씨 나오는 것만 봐요. 잠시만요. 선생님. 찐팬의 마음 잠시 접어두고 무당으로서 진짜 선생님 무당으로서 어... 정말 영탁 씨의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 아, 이제... 팬심은 잠시 접어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영탁 씨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아, 영리한 사람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건 똑똑한 거지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네. 양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그 눈에 보여요. 제가 아, 네. 이 무당으로서 네. 그게 눈에 보여요. 진짜로. 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절대로 이 양반은 하락세는 앞으로 없어요. 인생에. 아. 그래서 더 좋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안타까움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만 저기 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게 없으니까 아 저 양반 그래 내가 걱정 없이 볼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데 걱정 없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탄탄대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한 번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조금 건방져질 수도 있고 안 그래 안 그래 그 양반 절대 안 그래 내 저기 무당 명패 걸었겠네 그 양반 절대 안 그래 그런 사람 아니야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내가 본심대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양반이야 그러면 선생님 영탁 씨가 처음 딱 화면에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딱 점 찍으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얼굴은 별로더라고. 아 진짜 네, 얼굴은 네. 막 이렇게 막 그 정우성이 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양심적으로 사는 분이라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니까 사람이 정우성 씨보다 더 잘생겼어. 양심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아 보면 볼수록 더 잘생겼어요? 그게 본심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본심이 보이면 그 본심이 내 눈앞에 와 있다니까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대부분 영탁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저희 영탁 씨 팬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영탁 씨 팬이에요 찐팬 우리 다 같이 영탁 씨 승승장구하게 화이팅해요 영탁 씨 힘내세요 제일 좋아하시네요 촬영하면서 제일 좋아하세요 지금